안녕하세요. 시속 사케미입니다. 추운 겨울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저는 23년 가을에 마지막 산행을 하기 위해 들머리인 경기도 광주의 무갑사에 왔습니다. 무갑사 앞이나 근처의 마을 회관에 주차를 한뒤 산행을 시작합니다. 처음엔 왜산 이름이 무갑산인지 모르고 그냥 온 거지만 나중에 찾아보니 특이했습니다. 무갑사를 좀 지나오면 샛길이 나오는데 이 푯말이 보이면 바로 들머리입니다. 23년 가을은 많은 산행을 기대했으나 트레킹을 쉬는 바람에 잘 못해서 아쉬웠습니다. 또그 사이에 많이 먹어서 살도 더 불고 좀만 쉬면 바로바로 불어버리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. 무갑산 산행에서 제일 힘들었던 초반 깔딱 구간인 마을 계단 구간을 만납니다. 계단이 5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첫 판부터 아주 고생을 시킵니다. 이 구간에 진입했을 때 어려운 산이겠구나 하고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데크계단 구간을 지나며 약간의 완만한 능선 이후에 급경사 구간이 꽤 있습니다. 중간중간 오르면서 군데군데 보이는 멋진 조망이 정상은 어떨까 기대가 되었습니다. 정상 가기 전 마지막 조망 포인트인 벤치에 앉아서 좀 휴식을 취했습니다. 지금 좀 힘에 붙여서 목소리가 쉬었는데 오늘은
경기도 광주에 있는 무갑산이란 곳에 왔습니다. 무갑산이 여기 광주의 팔경안에 그 속하는 그 산이라고 하는데, 직접 와보니까 굉장히 산세도 굉장히 훌륭하고 한 번쯤 와보면 좋을 법한 산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이렇게 산 오르면서 이렇게 나무 사이로 보이는 조망들이 진짜 끝내줍니다. 일단 정상 거의 밑자락이라서 빨리 정상까지 산행 마치고, 그래, 이 맛에 등산하지.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는 확실하다. 때론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이겨냈다는 것에 만족한다. 안녕하세요, 시속 4KM입니다. 지금 무갑산 정상에 와 있는데 이제 오후 3시가 딱 됐거든요. 그리고 3시 정도에 제가 마무리 짓고 내려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하산 직전에 오늘 무갑산에 대한 좀 느낌은 굉장히 올라올 때는 쉽지는 않지만 정상에서 모든 걸 다 돌려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산인 것 같습니다. 요즘 최근에 다녔던 산 중에는 정상을 가면은 좀 조망도 안 좋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는데, 다른 산에 비해서 조망이 확실히 확 트여져 있기 때문에 정상에서 그걸 다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다음 영상에 또 다른 아웃도어 활동으로 또 영상을 찾아오겠습니다. 확실히 카메라 앞이면은 말을 잘 못하는 건 여전한 것 같네요.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 쿠키 영상 있습니다.